네, 안녕하세요. 락스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마이트웨어입니다. 오늘 이렇게 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. 선수들이 이제 다 같이 연습 때 많이 안 좋은 상황도 많았는데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. 네. 일단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유럽팀에 있었는데 이제 계속 한국팀 경기를 챙겨보거든요. 유럽 선수들도. 그런데 있어서 보니까 이제 저가 이제 제 스스로 실력이 많이 늘지 않는 느낌이고 이제 한국 그 유명한 감독 코치님들 밑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저 자체를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 복귀를 결심하게 됐고요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락스 테스트 공모를 보고서 이제 그 테스트에 공모하게 돼서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락스 타이거즈 정글러로 합류하게 됐습니다. 네. 일단 SK 자체가 저는 정말 이게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고요. 일단 승리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고 또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임하는 자세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저 자체로도 되게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제가 선발로 되는 거는 예정되어 있었고요. 이제 아무래도 정글러가 두 명이다 보니까 뭐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정글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많이 피드백이 좀 시야 쪽에서는 되게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라이너들 개입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저를 기용하신 것 같고요. 성환 선수도 제가 배울 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시야 같은 거 부분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뭐 경기는 제가 뛰었지만 게임은 같이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네. 일단 솔로 랭크를 보면은 이제 다른 정글러들은 좀 너프가 한번 확 되고 들어가고 또 이제 뭐 너프가 된 다음에 뭐 뜨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큰 너프나 버프 없이 이게 옛날부터 계속 지속되던 챔피언이라서 제가 좀 많이 해본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좀 코치님과 감독님한테 제가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잘 다룰 수 있는 챔피언이라서 이렇게 자주 경기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대회에서는 제가 그레이브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레이브즈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랭가나 뭐 카직스 랭가 같은 챔프도 잘 다룰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팀 쪽 티어에서 그레이브즈나 이런 게 높다 보니까 그게 살면은 아마 그쪽으로 제가 계속 하고 있어서 네. 이번 경기를 이겨가지고 이제 좀 작지만 좀 큰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시즌 목표는 이제 무조건 전승을 해가지고 남은 경기는 꼭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또 뭐 꼭 플레이오프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저도 별 큰 차이는 없어요. 일단 포스트 시즌 진출해가지고 좀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. 처음에 그렇게 많이 좀 인상 깊고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정글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